2010년 2등 근저당권 2011년 이렇게 나오고요. 이 위에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 1등 이런 말 없죠? 2010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얘도 A, 얘도 A. 금액 1억 1억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지워봅니다. 보면 우리는 1억을 인수해야 되죠? 맞죠? 이거를 지워봅니다. 그래도 우리도 1억을 인수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2억을 인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임차인의 3대 요건을 다 갖추고 확정과 배당 신청까지 했어요. 자, 이거 지웁니다. 그럼 얘 물어줘야죠. 인수해야 되죠. 이거 지울게요. 얘 돈 받아가죠. 인수 안 하죠. 그럼 얘랑 동일한 권리인가 우리가 아셨기 때문에 얘가 배당 받아가면 얘는 자동 말소됩니다. 맞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를 지웁니다. 자, 전세권은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얘가 경매 넣을 수도 있고 얘가 경매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얘는 뭐 둘 다 돈 급한 사람이 먼저 경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경매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말소. 자, 이거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차인도 확정일자 배당 신청하면 말소되죠. 그죠? 전세권도 경매 신청했으면 없어진다, 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전세권도 말소되는구나 이거 아니라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후순위 전세권 아닙니다. 무조건 선순위예요.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나 경매를 신청했다면 말소된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얘가 경매 신청을 안 했어. 얘가 했어, 경매 신청을. 그런데 얘가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말소. 자, 결론 짓습니다. 선순위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했거나 경매 신청했다면 무조건 말소됩니다. 자, 그런데 경매지상이 어떻게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등기부등본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임차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까 질문이 와서 법원이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안다면 더 쉬울 거예요. 경매가 접수되면 그 경매 물건에 감정평가사들이 나가죠. 그런데 누구도 나가냐면 법원 직원분들도 나가세요. 그래서 누구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수출에 방문하였으나 뭐 이런 말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야. 방문을 해요. 누가 살아? 누가 사냐면 여기는 A가 살아. 보증금 1억이래. 언제부터 사셨어요? 그러니까 1순위부터 살았대. 2010년부터. 맞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 배당기일 잡히면 아, 배당 요구 종기일 잡히면 그때 배당 신청 하셔야 돼요. 저한테 말한 내용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집 자식이 나왔어. 잘 몰라. 고등학생이야. 아, 1억에 사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알고 보면 2억일 수도 있죠. 그럼 조사한 건 1억에 쓴다고. 자기가 신고한 건 자기가 법원에서 신고한 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대부분 같겠지만. 그럼 이렇게 조사를 해가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불리니까 전입세도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아까 없다고 가정했잖아요. 1억에 A가 1억에 산다고 주장했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아무도 나오지 않았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이제 별개로 보고 하는데 근데 얘가 전입도 없지, 계약서도 없지, 확정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칸이 다릅니다. 이렇게 여기 XXX 또는 미상 해놓고 맨 밑에 배당 신청 이렇게 해놨어. 그럼 뭐야 이거 전입도 없는 놈이 무슨 배당 신청을 했어? 그게 아니라 이걸 갖고 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배당 신청하면 말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자, 등기부동산상에 전세권이 있어요? 임차인의 있어. 있는데 뭐 미상이래. 그럼 우리가 아 임차인의 3대요건은 계약서 점유 점유입니까?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조사했을 때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주장했으니까 적어놓은 거고 얘가 직접 와서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배당 또는 경매 신청 중에 하나죠. 무조건 말소된다. 여기서 전세권이 또 안... 네. 네. 어, 못 받을 수도 있죠. 자, 일반적으로는 1순위 세입자. 제가 세입자란 말은 원래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임차인과 전세권을 그냥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세입자라고 제 스스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1순위 세입자는 일반적으로는 못 받을 리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왜? 집값보다 전세값이 낮잖아. 근데 이게 경매가가 얘보다 더 낮으면 이 갭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근데 약간 여러분 경매 물건을 많이 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임차인이 등기를 껴봐갖고 너무 깨끗해서 들어갔는데 땅은 남의 거야. 그럼 이제 건물만 경매 붙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딱 샷가가. 이만한 갭이 생기죠? 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1억에 임차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저가가 1000이야. 최저가가. 뭐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 교육하기 편하게. 얘는 확정 배당 다 갖췄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배울 때는 어 1순위 원래 물어줘야 되는데 확정 배당 했으면 안 물어줘도 돼. 이거였죠? 그것도 뻥이었어 사실은. 이런 100건 중 한 건 중에 이런 게 나타나면 1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다 받아가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매매가, 전세가, 낙찰가 이러니까 배당에서 다 받아가요. 근데 이렇다면 낙찰가가 임대 보증금보다 낮다면 그 나머지 폭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1순위 임차인은 다 받아가야 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100건 중 99건은 다 그렇게 받아가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렇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폭만큼은 즉 아 이거 물어줄 거 차라리 1억 쓰자 그런 방법이죠. 1억 쓰면 1억 다 받아갈 거 아니야. 내가 1000만 원에 사면 얼마 물어줘야 돼요? 총액은 얼마야? 빵원에 사면? 9천에 사면? 무조건 1억짜리야 이건.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단 전세권은 반대입니다. 한 푼 배당 신청을 해서 일부만 받아가더라도 무조건 말소됩니다. 또 전세권의 안 좋은 점이 또 나왔네요. 지금 얘기한 건 임차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00만 원에 사갖고 이거 바꿀게요. 전세권으로. 이렇게 했다면 얘는 이거 신청하는 순간 무조건 없어지는 권리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게 저의 마무리입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하지만 경매 신청했거나 배당 신청했다면 무조건 말소입니다. 그 돈이 다 받던 덜 받던. 끝.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로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가끔 실수하시는데 전세권은 설정 기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의 설정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였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몇 년 전만 해도 이 설정 기간 범위에 따라서 말소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됐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지나니까 또 아예 잊어먹었네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몇 년 남았냐 몇 개월 남았냐 6개월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설정 기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갖고 어? 지났네? 야 이거 땡 잡았다. 야, 손 원래 원칙으로는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건데 지났으니까 말소되겠다. 절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이야. 기간이 벌써 진즉 지났어. 그 계약 기간이. 근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럼 없어져요? 그대로 살아있잖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남았던 조금 남았던 관계없어요. 30년이 남았어. 앞으로 원칙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났어? 없어지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